제자 가족 여인들 마음 하나 뜻 하나 기도할 때 주의 성령 임하네. 불과 같이 임하네. 말세의 주의 영 부신단 주님 약속 오순절 다락방 기도할 때 주의 성령 임하네. 불과 같이 임하네. 회개하고 세례와 죄 사함을 받아 성령을 선물로 다 받으리라. 모든 성령 임하시면 권능 받고 주님 되리.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전파되리. 성령 충만 내게 충만 주님이 넘쳐 나 증거하리. 내 영혼도 땅 끝에 복음 들고 나 전도하리. 받고 난 제자들과 일곱 집사 기도와 말씀과 구제할 때 주의 나라 임하네. 우리를 통해 임하네. 바울을 택하여 주의 일꾼 사무실 중 찾아가 전하며 선교할 때 주의 나라 임하네. 우리를 통해 임하네. 안 듣고 가두고 쫓아버려도 생명의 역사는 멈출 수 없어. 임하시면 권능 받고 주님 되리.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전파되리. 성령 충만 내게 충만 주님이 넘쳐 나실 거하리. 내 영혼도 땅 끝에 모든 들고 나 전도하리.
어느 날 바울 목사님 일행은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의 회당에서 3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고 또 묻고 답하면서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이 사랑받고 가난한 사람도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아니 아니, 저 선생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야? 낸들 알아? 말이 너무 어려워서 당최 못 알아듣겠어. 에헤이,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없다잖아. 아닌가?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고 바울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비난했습니다. 싫어 싫어! 안 돼! 하나님 나라는 무슨?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뭔 놈의 하나님 나라? 저 바울이라는 사람 말만 번지르르하지 현실성이라고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도저히 이렇게는 복음을 전할 수 없겠어. 하나님 나라를 알려고 하질 않으니. 그래서 바울 목사님은 더 이상 회당으로는 나가지 않고 대신 에베소의 두란노라는 곳에 학원을 세워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토론하며 열심히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 땅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유, 그러니까 방금 뭐라고 했죠? 네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바울 목사님 일행은 무려 2년 동안 에베소에서 아시아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목사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면 전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셨는데, 심지어 바울 목사님 몸에 닿았던 수건이나 앞치마를 병자에게 대기만 해도 병이 났고 악령들이 쫓겨나갔습니다. 내가 드디어! 아이 사람 누구야? 아이 사람 누구야? 어떻게 되지? 말도 안 되는 나왔어? 진짜 놀라워. 이런 기적들을 보고 놀란 유대인 가운데는 스게와라는 사람의 7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와, 어메이징! 바울과 예수의 이름만 넣으면 뭐든 되는구만! 히히,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볼까? 야, 이거 대박! 장사 잘 되겠는데? 그래서 스게와의 아들들은 바울의 능력을 빌어서 귀신들을 쫓아보려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갔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내 말에 순종해라. 밥 줘, 밥. 이상하다. 바울이랑 예수 이름 다 넣었는데 왜 이러지? 아, 안 되겠다. 한 명 더 넣자. 내가 바울이랑 베드로랑 야고보랑 등등이 전하는 예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내 말 들어라. 아, 밥 달라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잘 아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누구냐? 이것들이 감히 귀신한테 사기를 쳐? 내 이놈들 혼 좀 놔봐라. 슈퍼 바운스 점프. 아이고, 사람 살려. 귀신 사라졌네. 얘들아, 안 되겠다. 튀자, 튀어. 뛰어. 야야, 저거 봐. 예수 이름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었어. 예수와 바울이라는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닌 게 분명해. 이 사건으로 사람들은 바울 목사님과 기독교인들을 두려워하였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 목사님 일행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할수록 많은 신도들이 와서 자기들이 잘못한 일들을 숨김없이 자백하면서 다 회개하였습니다. 아이고, 그 도둑놈이 바로 접니다.
제가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다른 사람 돈을 떼먹었습니다. 아이고, 제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또 마술쟁이들은 바울 목사님 앞에 주술책을 다 가지고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불살라버렸습니다. 저희가 그간에 사기를 좀 쳤어요. 이것들 다 태우면 용서해 주시는 거 맞죠? 제발요. 얘 뭐하냐? 빨리빨리 안 가져와? 그 책은 은화로 5만, 요즘으로 치면 수억 원이나 되는 비싼 책들이었습니다. 이야, 잘 타네. 야, 집에 고구마 남은 거 있냐? 그것 좀 가지고 와봐라. 이렇게 에베소에서는 주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힘있게 퍼져나갔고, 그럴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답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